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김동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4월 12일이죠. 네. 화요일입니다. 네. 네, 오늘 오건영. 아, 5%. 네, 5%. 네, 기쁘다 5% 오셨네. 오늘 화요일 오건영 부부장이 또 출연하는 날입니다. 네. 저희가 오건영 부부장 항상 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근데 또 어제 장이 또 폭락을 했네, 미국이. 아, 그렇습니다. 금리가 뭐, 아우,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네. 금리가 뭐. 요거 하여튼 네. 저희가 잘 오늘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오 부부장을 조금 시간 확보하는 차원에서 네.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뭐 다른 컨텐츠들은 늘 하던 대로 네. 또 이렇게 진행되니까요. 그러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뉴스 2 같은 뉴스 3이며. 아, 2인분 같은 3인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하여튼 주변 분들 가운데도 혹시 오늘 저 안 보시는 분들 있으면 빨리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은 꼭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뉴스 3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 사다 보니 종목만 수십 개.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 방법은 간단해. 그중 좋은 종목만 골라 투자하는 거지. 에이, 그걸 누가 몰라? 알아도 못하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거야. 글로벌 혁신기업만 쏙쏙 골라 알아서 투자해주는 랩 어카운트. 아하!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는 랩 어카운트? 미래에셋증권. 랩 계약별 수수료 발생되며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을 읽어보시고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자, 사장님들 잠깐만 주목하세요. 정프로의 영진 기획. 자, 우리 사장님들 마케팅하기 쉽지 않으셨죠? 3프로TV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곳 3프로 스튜디오에 사장님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려보십시오. 3프로TV에서 스튜디오 내 제품 전시는 기본, 방송 중 언급은 물론 경쟁사 거 오후에 한번 해야 돼. 심지어 노래도 해드립니다. 원스토어 가면 그녀는 관계도 있고 그녀는 아, 할인도 그게 그거였어? 있고 우리 3프로TV 방송과 여의도 한복판에서 제품을 홍보할 기회.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3프로TV가 마케팅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인난식 교수님 강의 언제 하냐고 그러는데 이미 시작했습니다. 저희 그 3프로TV에 네. 그 메뉴 들어와 네. 보시면 예, 인난식 교수의 강의가 딱 올라와 있으니까. 아니 이제 멈춰졌거든. 네?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서 한 2주 멈춰진 거 다시 네. 하는 거야. 네, 일단 이제 뭐 업로드 해놓은 거 다 있으니까 그거 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 저희 3프로TV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요. 네. 저희에게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먼저 네.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미국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미국 네. 금리가 정말 천정부지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어제는 2.78까지 이제 3% 이제 다 돼 갑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희가 뭐 매번 이제 미국 주식 그 얘기를 하면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작 문제는 뭐냐? 한국이에요, 한국. 우리요? 한국이 어제 저도 이런 일은 처음 본 것 같은데 한국 3년물 금리가 지표금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뭐 한국의 3년물을 장기금리로 보기도 뭐하고 단기금리도 단기금리로 보기도 뭐한 딱 지표금리인데 이 3년물 금리가 30년물 금리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국에 항상 2년물과 10년물, 10년물 비교하잖아. 네, 네. 이거 역전되면 뭐 리세션 뭐, 온다네요. 네. 근데 우리는 3년물 금리와 30년물이 역전이 된 거야. 30년물은 10년물보다 멀리 있으니까 사실 내가 정프로한테 30년짜리 30년 동안 돈 빌려주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정프로를 좋아하고 신뢰하고 어? 정프로의 캐시플로우를 좋아 뭐 믿어도 없다고 생각해도 30년 있으면 정프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30년 불안하니까 야 금리 좀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30년이 저 잘하면 안 갚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문제야. 거기까지만 해. 30 거기까지만 해.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됐다. 어제요 3년물 금리가
그저께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19.9bp. 야, 그러니까 거의 20bp 오른 거예요. 0.2가 오른 거죠. 에? 그래서 아. 3.186의 거래를 마감했는데 3년물이요. 네. 근데 이게 뭐 다른 것도 다 올랐어요. 10년물도 13bp 오르고 그런데 30년물은요. 얼마가 올랐냐? 9.3bp가 올라서 30년물은 3.14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3년물은 3.19라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아.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채권 시장에서 저 그 비즈니스를 할 때는 30년짜리가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30년짜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거든. 네. 근데 그 이후에 30년짜리 이제 우리나라 국채도 이제 장기 조달을 한다 그래서 30년짜리 국채가 나온 건데 이게 역전이 된 거는 좀 심각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한국의 장기 성장률에 대한 회의가 든 거고, 그죠? 그래서 리세션에 대한 얘기를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문제가 뭐냐면 국채 3년물 금리가 이번 달 들어서 이번 달이라는 게 지금 4월 12일이니까 영업일수록 뭐 열흘이 차나 뭐 7, 8일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0.523 그러니까 50bp 이상 올랐다라는 네, 거죠. 네, 네. 이렇게 되면 뭐 여러분 아시는 거죠.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약간 좀 안 좋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저희가 매달 이번 달에는 안 했어요. 워낙 이제 뭐 다 아시는 상황이고 하고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뭐 3월 달에만 우리 국채를 5조를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몇 달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 그런데요. 외국인이 아 그래도 우리나라 채권은 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네네네.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순 투자를 하긴 했어요. 우리나라의 채권에 대해서. 네. 그런데 1년 4개월 만에 이 순 투자 금액이 줄었어요? 가장 적은 달이 된 거예요. 지난달이. 그래서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상장 채권은 6조 3,390억 원을 순매수하고 6조 600억 원을 만기 상환해서 찾아가서 2,790억 원 순투자를 했는데 이게 2020년 12월에 1,940억 원 순매도 이래로 가장 낮은 투자 수준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한국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네네. 이거 한국 채권 계속 있다 갖고 있다가는 이 손해 나겠다 이렇게 생각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한국 금리가 오른 거는 이제 금통위가 곧 있잖아요. 네. 근데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창용 후보자가 아직은 그 청문회 통과라든지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 총재가 없이 뭐 금리를 올리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야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뭐 무슨 거리사항도 아니고 이게 약간 행정적으로 미스매치가 돼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냥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어제 한국의 채권시장은 미국도 물론 어제 굉장히 큰 금리의 상승이 있었습니다만은 한국 채권시장의 분위기는 그거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됐고 3년과 30년물의 이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은 한국 경제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시그널로 네. 보이기도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뉴스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전해드리죠. 네. 중고차 가격이 엄청 올랐다는 얘기는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죠. 뭐 카플레이션. 카플레이션 카인플레이션 카인플레이션인데 네. 이게 뭐 사실 한 1년 반 된 거 아니에요? 미국의 중고차가 새 차보다 더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근데 네.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제 분석 보고서가 나왔어요. 장기화요? 네, 카플레이션의 장기화. 그러면서 요즘 카테크도 많이 하잖아요. 카테크는 네? 뭐예요? 아니 빨리 어떻게 뭐 이렇게 가지고 빨리 받아가지고 네. 한두 달 쓰다가 넘기면은 그래도 더 비싸게 받네. 뭐 좋은 차 기준으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제 한국 자동차 연구원이 산업 동향 보고서를 냈는데 저렴한 자동차가 희귀해진다 이런 제목으로 냈어요. 왜? 뭐 이렇게 모든 게 수급이 안 되니까 이런 게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선 부품이 10개 들어왔다. 아 그럼 비싼 차에다 넣어야 되겠지. 그렇겠죠. 그렇죠? 경차를 비롯한 뭐 이런 차에는 안 넣고 싶은 거죠. 수익성이. 그래서 이제 네. 자동차 시장을 분석해 보니까 차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비싼 차 위주로 재편이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SUV라든지
픽업트럭 프리미엄 차종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더라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뭐 당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부의 어떤 양극화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차를 웬만한큼 이렇게 경차를 비롯해서 이렇게 몰던 분들이 그걸 못 몰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지위로 가는 분들이 많고 네. 또 예를 들면 뭐 그랜저라든지 이런 거 몰다가 아이 내 친구도 보니까 GV80이더라. 뭐 이런 분들이 이게 양극화 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부품의 어떤 그 수급 자체도 자동차 메이커로 하여금 고급 차종에 더 전력 투구하게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전기차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뭐 저렴한 차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생산성을 낮게 해가지고 그런 거는 전기차로 갈 때 어떻게든 보면 차종을 슬림화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내연기관 어쨌든 줄여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나쁜 것부터 줄이지 않겠습니까? 아. 거기다가 이제 또 부품 수급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차 시장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야 이러면 그러면 이게 서민들 얘는 뭐 생산 활동에 필요한 차들 이런 거 안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뭐 라보니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네. 중단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출퇴근에 쓰는 경차를 비롯한 이런 것들도 살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고 그러면 이제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어제 자동차 업계 중요한 이슈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코로나19라고 하죠. 이게 이제 점점 진정세 어쨌든 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네. 거리두기 이제 완화가 되고 엔데믹으로 가면서 기업들도 네. 오프라인 뭐 비즈니스들을 점점 늘리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요 방역 지침이 바뀌었는데 대면의 집합교육 출장 일부 재개 또 뭐 그 직장의 어떤 그 헤드죠. 주간에서 네. 회식을 허용한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고 포스코가 이제 재택근무 전격 해제를 했고요. 현대차가 재택근무 50% 유지를 하면서 국내 출장 교육회의 지침 하나. 정유선 회장이 출장을 가더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SK도 이번 주까지 현행 방역 수위는 유지하지만 SK네트워크, SK텔레콤은 재택근무를 정식 근무 형태로 있는 가장 재택에 적극적인 데가 SK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이제 원격 근무라든지 재택 근무를 조금 줄이는 그 리오프닝 체제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주변에 뭐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은근히 출장이 많이 늘었어요. 출장 갔다 온 분도 있고 출장 가 있는 분들 가려고 하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이 출장을 가면 대부분 아마 비즈니스 클래스 탈 겁니다. 그리고 네. 아마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올 여름에 휴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비즈니스 탑시다. 왜냐하면 그동안 뭘 했어요? 카드로 온라인 소비 엄청 했거든. 네. 그럼 마일리지가 쌓였다는 거지. 그 2년 동안은 또 해외여행 안 갔기 때문에 그런 확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대한항공을 비롯한 해외 만약에 이렇게 트래픽이 많아지면 그걸 잘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프레스티지 그 좌석의 판매율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면 어쨌든 그게 이제 프레스티지를 파는 게 이코노미 파는 것보다 훨씬 수익성이 좋잖아요. 항공사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라면 그 접시에다 딱 끓여준 그거 외에 뭐 좌석 큰 거 외에 뭐가 있나? 거기 뭐 값은 더블 이상 되죠. 그러니까 더블 이상 되죠. 네. 그래서 리오프닝 중에 항공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출장이 재개된다. 그리고 출장이 재개된다라는 거는 프레스티지 클럽에 프레스티지 클럽의 어떤 예약률 같은 게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항공주의 어떤 수익성 개선에도 좋은 신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뉴스 3은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오늘 조금 더 당겨서 네. 박병창 부장님 또 일찍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